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 교회인 서울 반포동의 한신교회가 해마다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과 연계해 실시하는 한신신학 심포지엄인데요. 11회째를 맞는 올해 심포지엄은 다음 달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합니다.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는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를 만났습니다. 목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한신교회가 그 목회자 신학 심포지엄을 올해로 11회째 열어오고 있는데요. 이 심포지엄이 기존의 다른 심포지엄과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. 우리가 뭐 매주일 설교하고 또 주중에 여러 번 설교하는데 우리가 다 쏟아놓잖아요.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.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 우리가 정식으로 배운 건 그때 되게 끝나는데 그러나 사실은 배움이 더 필요하죠. 계속해서. 그래서 신학 심포지엄은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런 심포지엄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네. 재충전할 수 있는 재충전, 그렇습니다. 교육의 네, 기회가 되겠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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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올해 심포지엄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특별히 프로그램이나 강사분 중에 소개할 만한 분이 있을까요? 네. 올해 우리가 이제 마틴 루터 태어난 지 500주년이잖아요. 그래서 올해는 조금 교회사 교수님을 모셨어요. 크리스토퍼 오커라고 이분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또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는 이 버클리 이쪽 대학에 이 교회사 교수로 계십니다. 이분이 우리에게 주는 강의가 참 재밌어요. 첫째는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지금도 필요한가? 하나 도전적인 얘기죠. 500년 전에 사람이 왜 지금 다시 등장해야 되는가? 그 다음에 좀 더 큰 종교개혁이란 뭐냐?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재조망하고요.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떤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?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고요. 그 다음에 프린스턴의 신약학자인 데일 앨리슨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역사적 예수입니다. 그래서 예,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어떤 좀 실제적이라기보다는 사색적인 그런 면에 우리가 많이 치중했는데 이제는 역사적 예수, 예수님의 실제 생활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현장의 목회에서 또 현장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본받을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이제 이번에 정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총장님 오셔서 그분은 공공신학의 전공자니까 이같이 공공신학, 예, 공공신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박준서 박사님은 예언자들의 이같이 기독교 역사 속에 남긴 귀중한 교훈들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시고 또 김지철 목사님요 신원 네 그분이 이제 로마서에 나타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주십니다.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 요 신학 심포지엄은 그 샌프란 신학 대학원과 함께 이제 같이 준비해서 이제 주최하고 계신데 그 샌프란 신학 대학원 샌프란시스코 신학 대학원 이 자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. 미국 장로교 교단 신학교 중에 하나면서 동시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 인근에 이제 버클리라고 하는 아주 좋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과 프로그램과 또 교수를 같이 서로 나누면서 같이 학문을 연구하고 또 배울 수 있도록 하죠. 근데 왜 샌프란시스코고 했느냐? 샌프란시스코가 이 한국 교회에 좀 기여하는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어요. 아, 예. 예, 그래서 여러 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들도 아주 좋은 기회죠.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와 하나 돼서 지금 11회째 이 신학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. 목사님 이제 이 신학 심포지엄이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에 좀 어떤 면에서 좀 기여했으면 좋을지 기대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좀 기대한 부분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. 네, 500여 목사님들이 이제 항상 차고 넘치는데 벌써
이 500여 목사님들이 다 등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우리가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소위 말해서 정말 코이노니아 친교가 이루어지고 또 교단을 넘어 에큐메니칼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배우면서 또 거기서 뭐 삶에 정말 재충전하겠죠. 그래서 능력과 힘을 얻어서 루터의 말대로 말씀으로 또 은혜로 이같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 개교에 가서 열심히 목회할 때 바람이지만 개교의 부흥이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앞으로 이 신학 심포지엄이 예. 한국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하는 심포지엄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도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목사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